지금은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데 그 시각 허허 익숙한 솜씨로 새장문을 열고 나오는 사랑이 문지방을 넘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가는 녀석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애꿎은 종이컵을 자근자근 씹어대는 사랑이 어느새 막내 희망이도 가세하고 형과 누나들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따라한다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얌전하게 있으려는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응? 희망이 그랬어, 사랑이 그랬어, 이 누가 이렇게 해놨어? 매일같이 벌어지는 말썽에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쁘다는 남자. 아이고, 똥도 싸놨네, 이게 뭐고 이게? 아이고, 뭐 이게 뭐 이런 일이 뭐 허구한 날 이런데요. 뭐. 어지럽혀도 이쁘고 똥싸도 이쁘고 그러지요. 사랑아, 희망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어?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거 다 어지러 놓고 찢어놨어? 희망이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누가 그랬어? 왜 고개를 왜 젖혀?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어지러라. 응? 다음부터 조금씩 어지러. 남자는 어쩌다 말썽쟁이 녀석들과 함께 살게 된 걸까요? 내가 한 40년 넘게 이제 영업직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뭐 남들같이 뭐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계천 쪽에 이 산책을 하러 갔더니 거기 앵무새 파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이게 믿음이야. 영업직으로 일하다 보니 유난히 사람들에게 치이는 일이 많았던 남자. 그런 그에게 가만히 말상대가 되어주는 앵무새가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애교 많고 똑똑한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지금의 대가족이 되었답니다.